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 우리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은 옷의 그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직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과 대제사장 또 레위지파 이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레위지파는 안뜰에 서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레위지파와 또 제사장은 구분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힌 옷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옷을 입힌 것을 분명하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도 붙이고 그 흉패 우림과 둠밈도 넣고 머리에 거룩한 관도 씌워지는 이 대제사장 입는 정직적인 옷을 다 입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들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은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준비를 하고 일을 하지만 평상시에 그들이 입는 옷은 레위지파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똑같이 속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허리에 띠를 띠고 하얀 관을 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제사장에만 그 겉옷과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그 안에 붙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는 옷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에봇을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입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꿔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애벗을 입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의의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그 흰 속옷, 새마포 속옷을 입은 것이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속옷을 입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여기서는 애벗을 입지 않으셨어요. 속옷 하나만 입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입는 세마포 옷, 하얀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입으신 이 속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벗겨집니다. 그 속옷이 그리고 군인들이 이것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이 속옷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23절에 말하고 있죠. 서로 꼬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것이다. 왜 이 세마포 옷이 통짜로 쌓여졌느냐? 예수님이 입으신 이 속옷은 의의 속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한 의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그 한 의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 속옷을 벗으셨어야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의의가 달린 게 아니에요. 죄가 달린 거잖아요. 죄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수치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입으셨던 그 속옷은 다 벗으셨어야만 해요. 그 속옷은 무엇을 상징하니까? 의를 상징하니까. 아멘.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그 속옷을 입으시고 그 의의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그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의의 속옷을 입으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옷을 벗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눠서 자기네들이 제비뽑아 가지려고 그냥 벗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벗기셨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셔야 하니까.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니까. 그리고 그의 의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거룩한 의이기 때문에 그 속옷을 벗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게 전달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보면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옷이 벗겨지시고 수치를 드러내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보복을 하신 일이에요. 무슨 보복? 바로 아담이 죄에 빠지게 한 보복. 누가? 사단이 아담을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생명에서 끊어지게 한 일을 사단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보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보복이 될 수 있는 건 만약에 그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셨다면 절대로 보복이 될 수 없죠. 그 의가 벗겨지는 상태가 되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십자가는. 아멘. 그래서 그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의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그는 자기가 바로 의가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심을 드러낸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럴 때 누가 보복을 당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진멸을 받음으로 보복을 당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체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라 말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을 보니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느냐. 자, 마태복음 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환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찌 그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 사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하늘의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권세도 있는 분인 것.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의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신 그 신성의 겉옷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신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분 안에 있는 권세요. 그분 안에 있는 권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권능이냐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신성을 가졌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내가 살 권세로 다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죄가 없는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고 대제사장만이 입는 겉옷 그것을 그분이 입고 계신 분이셨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 사건은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권능이 있는 것과 또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나타낸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다라고 이사야서 59장 16절 후반부부터 17절 전반부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지신 그 공의는 스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왜 공의라고 말해요? 공의라는 얘기는 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공적인 의로움. 그 공적인 의로움은 재판장이 가진 의를 말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공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공의가 그의 갑옷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에봇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에봇이 갑옷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봇을 다섯 가지 색실로 짠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공의의 갑옷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으로 표현한 이 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낸 공이요, 또한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을 의를 입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칭의를 가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지지만, 이 제사장이 되어진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제사장이 입는 속옷, 세마포 옷만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입어야 돼요? 에봇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봇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공의의 갑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그의 의를 힘입음으로 인해서 공의까지 입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안뜰에 있는 동안에는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만 그 에봇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일을 할 이 동안에는 그 하얀 세마포 옷만, 속옷만 입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만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로 삽니다.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덧입은 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완전히 덧입은 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부활을 하시면서 공의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완전히 부활을 할 때는 어떤 몸을 입게 돼요?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말하죠. 그 영광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공의의 몸을 말합니다.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은 부활 후에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가질 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제사장은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는 것에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느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일 때만 그 에봇을 입게 하는 것에 차별을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만이 그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을 입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입는 날은 언제 입는 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완전히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입는 옷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에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입는 것은 에봇은 아니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이 아들은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신성과 인성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성을 가진 건 맞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 맞아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완전한 죄사함을 입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완벽하게 다 이룬 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좌에 앉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에봇을 입은 게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에봇을 입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완전한 에봇을 입는 건 부활 후에 입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들어가서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완전치 못한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결국은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들어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에봇을 나도 입은 게 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완성이 안 되어지는데 이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은 완전히 생명의 몸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믿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 공의 갑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도 그 에봇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만나는 자입니다. 이게 뭐와 뭐의 차이예요? 그냥 제사장 직분으로 하얀 옷만 입을 때와 에봇을 입을 때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죄를 받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에만 그게 효과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의 일을 할 때는 에봇을 안 입어요. 제사장은 나가서 번제단에서도 일도 하고 물두멍에서도 일을 하고 성소에서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성소에 가가지고 그 촛불에 그 똥도 잘라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갈아야 되고 향단에 불도 붙여야 되고 이거를 제사장이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해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도 날마다 받아서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성소에서 어떤 삶을 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놨기 때문이지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로 보면 성소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지성소에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성소를 찢으시면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지성소 그냥 맘 놓고 다닌다라고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믿음이 되어져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진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임재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는 완전히 예수로
덧입혀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기 가서 그냥 참석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 그 참 믿음이 예수님을 덧입은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입은 옷과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이 이곳에서 입고 있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공의의 갑옷을 나도 똑같이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완전히 영광의 몸을 입을 때 그것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가진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죠. 대제사장이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의 옷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 관계성이 또한 우리 믿는 자와의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죠. 근데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그 흰옷을 입은 상태로 되어지지만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그 반차로 돌아갈 때에만 애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좌로 나아가면서 입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애봇을 입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입을 수 있느냐? 애봇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거를 십자가가 길을 열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구별하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애봇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공의를 입은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애봇을 입은 자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이루게 되는 날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때 완전히 그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의의 판결 흉패가 되었어요.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판결 흉패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가 미치게 하는 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힘입을 때 우리도 바로 판결 흉패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 흉패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판결 흉패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얘기는 나에게 분명하게 십자가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할례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의의 판결 흉패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 판단을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육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마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내가 육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져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심령에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추어서 자꾸 변화되어지는 걸 말하죠. 자꾸 변화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점점 평강이 더 찾아오게 되어지고 내 의의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그 의의가 늘 나에게 뭐가 돼요? 말씀이 내게 율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송사도 하고 내한테 판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를 붙잡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붙잡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그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또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끔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조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라고도 말하고 말씀을 검이라고도 말해요. 그 이유가 말씀이 조명을 해서 내 안에 불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를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것이 내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져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왜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이 빛으로 나 안에 자꾸 조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조명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한테 탁 하고 빛으로 마치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확 하고 내 심령에 올 때도 있고 깨달음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내가 잘못된 불의를 발견할 때 그 불의에서 넘어지거나 불의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불의 때문에 내가 눌리거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걸 다 이루셨대. 내가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고 다 도말려 버리셨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었으니까 죄를 짓고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달을 때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조명이 돼서 빛으로 오고 그 말씀이 내게 또 검이 되어서 그걸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하나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거를 깨달아 알게 해서 회개시키는 역사도 하시지만 그렇게 알지 못하게 일어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전에는 내가 화를 열 번을 냈는데 이런 일에 화가 막 났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는 화가 안 나네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의의 말씀이 자꾸 비춰지니까 조심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나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거나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권세 위에 권세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말이 구원 주가 되신 거를 말해요.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했거든요. 주다, 구원의 주다. 나는 오직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져서 주라고 모든 입이 시인할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가 우림과 둠밈을 그 심령에 가지신 예수님이 되어지신 겁니다. 빛이 되시고 온전함이 되신 판결 흉패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리의 띠가 되셨어요. 에봇을 할 때 그 띠를 띠죠. 그 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진리로 자녀를 낳은 걸 의미해요.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띠로 하나가 되어지게 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것이 진리의 피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롭게 한 진리가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진리다. 그것으로 우리를 피와 물로 낳으신 분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통일을 이루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셨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낳아서 이 피와 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였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십자가의 줄. 이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성령도 하나고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도 하나고 그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한 것이 진리의 띠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어요. 금띠를 띠신 분이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왜 금띠를 띠었냐?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금띠를 띈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금띠를 띈 자가 되어지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의는 정금과 같은 의를 입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정금과 같은 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 고난은 그를 합잔한 정금으로 만드신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띠가 되어지려면 우리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구원을 자기 머리의 투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셨는데 어떤 투구를 썼느냐.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어요. 이 머리는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죠. 그런데 구원을 자기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으신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삼은 건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쓴 이 거룩한 관은 거룩한 성결이라는 팻말을 그 앞에 가지고 쓴 거룩한 관이 되겠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머리가 되어 지신 그것이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 이야기는 뗄 수 없는 두루마리를 가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울 때에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떼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종의 문서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십자가의 덕을 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입는 의의 옷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제사장, 그들은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의의 옷이 어떤 옷이냐.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아까 설명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으심을 본받는 연합된 믿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믿음,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나와의 싸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지죠. 내 안의 싸움이 왜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찔러야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의 옷을 입어야죠. 말씀이 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내 안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건 껍데기를 입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의의 옷을 입는 건 내 심령에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니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의 옷은 우리 심령에 입는 거지 껍데기에 입는 게 아니에요. 육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와 또 의의 흉배를 붙일 걸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흉패를 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였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합띠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 사랑의 띠도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는 띠를 띠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왜 이렇게 하나로 말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투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적군을 자르고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데
사단이 항상 우리 귀에 속살거려요.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걱정하는 말을 하고 좌절의 말을 하고 또는 나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말씀이 내가 있다면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그걸 잘라버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탁 그걸 잘라버리면 거무의 말씀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구원의 투구를 쓴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 어떤 이론,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걸 따라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 믿음으로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거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 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냐?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이 화살은 말이에요, 말. 성경의 잠언서에도 그렇고 이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서에도 나오고 이 화살은 말을 말해요. 근데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말, 이 세상에서 오는 말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주는 말은 불화살인 거예요. 나를 태워서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말.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냐 하면 다른 복음으로, 다른 이론으로, 다른 지식으로, 십자가 복음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관념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서 분명히 방패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완전히 그거를 물리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이라는 얘기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갈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내가 평안의 복음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경험,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한 사람, 그럴 때 바로 이 십자가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걸 알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이제 대제사장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성소를 속죄할 때 피를 뿌려요. 또 회막과 제단을 속죄할 때도 피를 뿌려요.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 속죄할 때도 피를 뿌립니다. 이 모든 피 뿌림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갖다 뿌렸지만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뿌림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피를 뿌리는 건 뭐예요? 만나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피가 그에게 뿌려지게 하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 심령에 피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가 거룩함을 입고 또한 속죄함을 입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피뿌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그 사건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어떤 것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띠를 띈 자가 되어지고 그 의의 흉배를 붙인 자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진 자요 믿음으로써 방패를 가진 자요 평안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을 신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할 수 있는 피뿌림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옷을 입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입으려고 해서 입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히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진 방패가 되어지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의 신을 신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